여기가 반지하지만 여기 가림막이 있어서 밖에서 볼 수는 없고 약간 경사가 있어서 1층도 아니고 반지하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근데 엄연히 따지면 반지하이긴 해요. 근데 다른 반지하보다는 채광도 나쁘지 않고 지금 불을 다 꺼도 화장실 채광도 나쁘지 않고 방 채광도 반지하자면 나쁘지 않고. 제가 그래서 1년 전쯤에 여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임대인분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손님 없다고 하니까 원래 500에 40만 이랬는데 500에 35에 관리비 따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방 크기는 지금 여기 옷장하고 책상도 길게 있고 냉장고 있고 공간이 남으니까 안 재어봐도 방 크기는 큰데 재보면 3m 70에 2m 93, 이렇게가 2m 93, 에어컨에서 이렇게가 3m 68. 자, 벽까지 한번 재볼까? 5m네요. 저 벽에, 맨 끝에 벽에서 이벽까지 5m. 5m에 거의 2m 93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여기 수건이랑 이런 것도 그냥 서비스로 여기 임대인 항상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리형이고, 그래서 방도 크고, 반지하 500에 35로 지상층으로는 이 정도는 절대 못 얻고요. 지상층이면 이게 500에 50이에요. 지상층 500에 50인데, 반지하에서 500에 40 정도인데, 그냥 지금 500에 35로도 괜찮다고 해달라. 밖에서 보면 반지하지만, 밖에 한번 나가서 한번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이쪽 방향? 네.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방, 이거 여기가 화장실 창문. 이러니까, 이게 지금, 계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지하지만 약간 1층 같은 1층 요런 언덕이 있습니다. 잠시 언덕이 후 있어서 우회전입니다. 위형을 보면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반지하지만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그런